위원장 후보자로 만난 MBC 선후배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이에요. 아, 막 불꽃이 튀고 그랬습니다. 바로 정동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궁금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 바그다드 총군 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무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자, 구 변호사님, 저런 이제 광경을 보면서 사실 저도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방송사 한 10년쯤 차이가 나는 선후배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은 방송사 선후배인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반대쪽이 있다고 그래서 괴벨스, 괴물 이런 말을 또 하네요. 저게 우리 정치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품격을 잃어버린 것은 옛날이고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 간의 예의마저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20초간 서로 노려보고 말이죠. 그렇죠. 정말 저 사이에 무슨 생각했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안에 국민은 없으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욕먹고 이런 게 자초한 면이 있어요. 지금 법을 가장 어기는 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불법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국회 법도 어겨요. 게다가 저기서 나오는 언어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면은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언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뻑하면은 사죄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러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죄 광고나 이런 거 강제하면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위헌적인 행태를 내 기분 나쁘니까 사과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평가하면 넌 잘못한 거 맞으니까 일단 사과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데 법을 가장 무시하고 농성하고 몸싸움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어겨가는 게 과연 저게 국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게 맞을까? 저거는 말이 세다고 해가지고서 발언의 수위가 퀄리티가 높아지거나 국민들에게 와닿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저런 불필요한 표현 걷어내고도 메시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만약에 몰라서 그러시는 거면은 자질이 부족하신 거고 아는데도 뭔가 한 카트 잡히기 위해서 저러시는 거면은 자격을 스스로 상실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